막 모두가 다 알지는 않아요. 말이 저희가... 지나치네. 모두가 알지 않다는 게 진짜. 그랬어 난 눈누 난나 나나나나나 왜 화를 내요? 형이 약간 그 딜띠랑이랑 딜띠랑이요? 저 마스크에 침이 막 너무 들어온 거 아니에요? 저 이렇게 떠들 거면 그냥 화상으로 각자 집에서 떠들지 왜 여기서 나는 거 이해 못해 이제. 뭘 이런 프로그램이야 이제. 뭐예요? 그럼 뭐예요? 아 이게 네. 마스크 써야 되는데 그래야 되겠는데? 침이 보이는데 들어온 거 너무 들어온 거 아니에요? 잘 안 보여요. 아 들어. 아니 원래 말하면 다 해요. 아 마스크 이상해요. 마스크 저거를 찢어버리고 싶었죠. 톤이 좀 높네? 톤이 좀 높아. 왜 어디 뭐 슬픈 일 있었어? 왜 화를 내요? 자꾸 물어보지 마 이거. 형님 얼굴이 잘 나와야 되니까. 그럴 거면 아예 투명을 사지 그랬어. 투명도 있어요. 필름 벗겨 쓰는 거야. 아니 시야 확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? 형 뻥을 치고 진짜 멋있는 거 같아요. 아니 이렇게 하면 거의 환자 아닙니까 사실? 용명이 오다 주었다. 아 여기에 또 어김없이 편의점 색깔을 안 낸다고 했는데 25가 들어가네요? 나한테 얘기할 때는 편집 색깔 없다 나는 뭐 새로 창조하겠다 이랬는데 25가 들어갔어요. 지금 여러분들은 용명이 오다 주었다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. 저희가 이제 뭘 하면 재밌을까 하다가 많이 아니 누가 감독이에요? 본인이 감독이에요? 여기 얘기 좀 하게 해줘요. 아니 목 아프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목에 피를 열을 알았습니다. 컨텐츠가 좋아야 돼. 요즘에 컨텐츠가 안 좋으면은 메시지라든가 어떤 전달성 이런 게 확고하지 않냐 이거지 내 말은. 확고하게 한다면 저희 뭐 교육방송이나 가서 하세요. 저 오다 죽었다는 컨셉을 잡아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주고 뭐 이야기 듣고 뭐 그런 거네요. 그래요. 그 취재는 참 좋습니다. 요즘 같은 시국에 많이 돌아다니 밖에서 촬영 안 하고 그런 취재는 참 좋아요. 저희 약간 이런 스타일을 준비했어요. 크게 이상은 없고 시간이 많이 뜨네. 그럼 여기 테일러 커피 나와서 커피 한 잔씩 먹자. 너 같이 나한테 테일러 커피로 가요? 미쳤나? 멘트가 기분이 좋은 멘트가 단 하나도 없어. 잠깐만, 뭐라 그랬어? 이제 이해하셨어요? 이거를 이 컨셉을 누가 짰죠? 저희 둘이 짰어요. 역시 명팀장이. 김현우 씨 요즘에 인기 실감 하시나요? 이런 프로그램이다 있어. 지금 여러분들은 용명이 오다 주었다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. 어쨌든 용명 씨는 약간 매니아층의 인기가 있어. 아직 사실 김용명 씨를 막 모두가 다 알지는 않아요. 말이 지나치네. 모두가 알지 않다는 게 진짜. 저는 이미 이런 말씀 드리 그런데. 근데 그때 그래요. 얘기해요. 여기 써 있는 거 물어봐요. 빨리 그거 그러면은. 이거 다 안 할 거야. 아 그래요? 안 할 거면 뭐하러 들고 왔어요? 복사를 이걸로 해서. 얘기할 때 눈썹이 되게 많이 올라간다. 원래 제가 연기를 했었잖아요. 연기자들은 얼굴로 연기를 하거든요. 잠깐만요. 제가 연기를 했는데 왜 웃으셨잖아요. 약간 헛웃음이 좀 나오는데 제가 영화 이제 그 천호희 씨랑 헤어하라고 그거 이제 좀 했었죠. 뭐라고 하다 보면 기방난동 사건 바로 검색하시네요. 우리 카톡 보는데요? 아 그래요? 형이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? 또 노래가 요즘 때 만든 노래가 또 이제 가끔 이게 듣는 분들이 꽂히신가 봐요. 그랬어 난 눈누 난나 나나나 난나 제일 싫어. 요즘 연습하고 있거든요. 메리미 날 안아줄게요. 지금 여러분들은 용명이 오다 주었다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. 딱 이 오다 주었다에 맞게 내가 집에서 네. 내가 하나 갖고 왔어요. 형 주려고 선물을 하나. 아 진짜요? 아 고맙습니다. 집에... 때가 많이 탔네요 밑에. 오! 우와 무겁다. 뭐야? 야 이거 방부제 아니에요. 야 어떻게 방부제를 줄 생각을 했어요? 김영현 씨가 방부제 리우니까. 와 이거 이거 벼루! 야 이거 벼루를 사오느라 벼루! 야 야 이런 거를 이게 제 선물인가요? 약간 이런 컨셉이에요. 근데 이게 폐기물 처리가 되나? 아니요! 내가 아니 무거워서 아니 무거워서 이런 컨셉이에요. 의미 없이 무겁네? 예? 의미 없이 무겁네. 뭔가 선물 받을 때 아 그렇지 이제 말은 이렇게 해도 이 정성 속에는 많은 것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. 그게 컨셉이에요. 이게 형이 저희의 취지, 컨셉
구성이에요. 이렇게 12회 차 가요. 그러면 오늘 지금 찍은 걸 6회로 나눠서 해. 편집하러 따지 말고. 주고 우리 많이 주잖아요. 타 기업에 비하면 현장이 떨어집니다. 자꾸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. 이거 꺼내 까요 진짜? 아 진짜. 자. 갑자기 비가 오니? 이리 오너라 사공아! 불량 좀 빼드래. 불량 하시고. 뭐야 이거 뭐야? 이거 뭐 하는 거야? 옳지가 누구야? 너야? 어떻게 이기냐고. 예뻐졌단. 그래서 이 코너가 뭐냐? 오다 주웠어. 어 요거를 오다가 주웠어. 너를 위해 준비했다. 거절해도 되죠. 아 이게 뭐죠? 오샤 이거 언니 마음에 안 드세요? 줄 거면 꽉 채워서 주시지. 아 오씨 그럼 다시 싸야 된다는 얘긴데. 요마하 하트브레이크 요마하